아니 왜 게임만 하면 우리가 지는 건데? 아 그러니까 요술 던질 때 힘줄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그 던지기만 하면 낙이야? 야, 아까 너 거기서 걸만 안 쳤어도 우리가 이겼어. 예, 그러니까요 선배님. 그러니까 몸만 쓰지 마시고 머리도 좀 쓰시라고요. 검은색 등산용 장갑 봤다 그랬지? 예. 근데 보다시피 지리산에 검은색 등산용 장갑은 널렸어. 응? 뭐 직원들 것뿐이야. 탐방객, 주민들 것까지 합하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등산용 장갑으로 범인을 잡긴 어려워. 분명히 산과 관련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모두 산과 관계가 있었어요. 약초꾼이건 밀렵꾼이건 행군하다가 죽은 현수도 여기가 고향이라고 했고요. 근데 지리산에 대대손손 털어 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우연일 수도 있어. 대체 왜일까요? 왜 범인은 이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까요? 확실한 거 하나 있지. 미친놈이라는 거고. 근데 그거 알아요? 뭐?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는 거. 야, 내가 너랑 사귀냐? 뭐 그런 거 생각을 해. 아니, 누가 사귄대요? 오늘이 승훈이 구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뭐 무슨 케이크에 촛불이라도 켜줘? 아, 진짜. 야. 그 부직신 부르면 너 혼자 해. 아, 진짜. 아니, 그 같이 있는 데가. 아, 왜... 나 바쁘잖아! 진짜. 에휴.